그런 분은 미투 무역전쟁 선언해서 안 했어요? 무역전쟁 이 미투라는 건 나에게 와달라는 거야. 나에게 그래 안 그래요? 미국 보고 나에게 이 툴을 하나 빼버려 그냥. 맞아 맞아. 나에게로 오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투야. 뭐 여기 꼭 툴을 두 개 붙여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투쟁시대가 선언됐어요. 유럽도 가만 안 둔대. 관세로 막 들이매겨버리고 전 디트로이트 공장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살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다음 재선에 당선될까 안 될까? 트럼프는 망하는 거야. 트럼프가 올라가면은 다음에 트럼프 딸이 대통령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재선하고 트럼프 딸이 지금보다 한 10살 많을 때 대통령 나오겠죠? 예. 그 내하고 이번에 비행기 탈 때 같이 갔죠? 예. 그 뭐가 있겠죠? 예. 다 있어요. 이방 가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같이 갔잖아. 네. 왜 같은 비행기에 나 그렇게 예약을 했을까?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이미 다 정해놨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양양이라서 여기에 음이 이방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이방카가 등장을 하고 내가 미국에서 이 작전을 펴고 왔어요. 이거야. 법과 하늘은 언제나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법을 집행할 때 하늘을 생각하고 법을 떠들어야 돼. 그 이 하늘을 이 법의 잣대로 잡으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다. 미국인들이 왜 박복하냐? 전 세계 나라에 자기 나라 일처럼 끼어들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래도 미국이 탁 치고 있어. 저기 양키가, 저 코쟁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전 세계에 총알바지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헝그리, 배고픈 나라다. 언제나 복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인이 얼굴 잘생긴 게 아니라 미국인이 복이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나라에 이익 있나 그거 찾아다니는 거야. 내가 여기 심판하러 왔죠? 전 세계를. 미국도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미국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 미국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 한반도 칠 거야. 남한 300만 명 정도 죽을 거야. 미군이 1만 명 죽으면 남한 사람이 300만 명이 죽을 거야. 딱 그래요.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막을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 해줬지. 소련이 우리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왜 미국을 싫어하겠냐. 아니래. 효선이 미선이 우리가 안 죽였는데 일부러 죽였다고 그러고 전 젊은이들이 양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뭐하는 놈들이냐. 한국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르겠냐.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 젊은 애들이 일부 모르는 애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은 절대 미국을 그렇게 보지 않는. 내가 설득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게 설득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허 선생이 암만 설득해도 우리는 전쟁하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했겠어요? 빨리 돌아와서 호텔 바에 가서 밤에 백공에 올라갔을까 안 갔을까? 올라가서 김정은이 불렀어. 김정은이 문재인이 불렀어. 다 불렀어. 거기서 뭐 내렸겠어요? 머릿속에 칩을 한 개씩 집어넣었어. 갑자기 북한 동태가 180도 바뀌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허갱여의가 한반도 전쟁 막겠다는 소리 들어, 여러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뭘 막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포장을 다 해놨어. 이 지구는 지구의 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소돔성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시아 한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내 손이 무서운 거지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 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이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확 바뀌었어요. 불불불 맞아 맞아요. 불불불 맞아 맞아. 트럼프도 불불불이야.
그러니까 볼끼리 만나잖아. 거기 여자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결과가 불안하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죠? 예. 거기에 여자를 하나 넣은 게 이방카야. 이방카라는 여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미국을 갔을 때 이방카가 나를 데리고 간 거랑 마찬가지야. 이방카가 등장을 하고 내가 미국에서 이 작전을 펴고 왔어요. 이게 뭐, 무슨 시대죠? 미투시대. 네, 미투시대. 미국이 전 세계와 무역마찰하죠? 네.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지금 투쟁하는 시대예요. 맞죠? 네. 미국이 투쟁하는 시대라는 건, 여기 보면 임금왕제가 두 개 있죠? 투자 네. 봐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임금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요놈이 하나 있고, 여기 임금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이 자기께 서로 길다는 거야, 이게. 서로 길다고 투쟁하는 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콩을 삶아 먹어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서로 길다고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세계 통일하고는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투쟁하는 시대라는 게, 이게 미투 시대가 미국에서 왔어 안 왔어?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왔어요. 그죠? 어, 발음이 똑같죠? 네. 그럼 우리는 미국에서 미투가 오면은, 야 우리가 미국이 지금 세계 전쟁을 하는 시대구나. 막 유럽하고 그냥 무역 전쟁, 우리나라한테 무역 전쟁, 북한하고는 핵 전쟁, 뭐 전 세계하고 전쟁해 안 해? 합니다. 캐나다하고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야, 관세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전 세계 화두인데 애매한 사람들만 죽어 나가는 거야. 미국이 우리가 요거 하나는 북한이고 요건 남한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남북한이 미국과 투쟁하는 거 맞아 맞아. 맞습니다. 누가 미국에 더 잘 보이냐, 이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어. 지금 우리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야. 진짜 미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더 잘 보이느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 보이느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베트남처럼 되느냐, 월남처럼 되느냐, 월맹처럼 되느냐, 기로 있어 없어? 월맹이 더 잘 보여버린 거예요. 월맹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월맹과 미국이 몰래 손잡아버린 거야.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이 몰래 손잡아가지고 요쪽에 월남은 망해버려서 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우리가 보트 피플 타고 일본에 가서, 아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뭐 이러면 살려주겠지. 보트 피플 돼가지고 5천만 명이 배 타고 도망하면 가봐.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은 배부른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 지금. 대한민국 사람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거기 전부 미쳐버려. 뭐 외국놈 외국에서 뭐가 오면 그냥 거기 미쳐버려. 그래서 트럼프는 미투 무역 전쟁 선언해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무역 전쟁, 한반도의 임금과 북한의 임금이 미국하고 지금 서로 잘 보이려고 전쟁하죠. 네. 이 미투에서 우리가 이게. 이 미투라는 건 나에게 와달라는 거야, 나에게. 그래, 안 그래요? 미국 보고 나에게 이 투를 하나 빼버려, 그냥. 맞아, 맞아. 나에게로 오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투야. 뭐, 여기 꼭 투를 두 개 붙여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투쟁 시대가 선언됐어. 유럽도 가만 안 둔대. 관세로 막 들이매겨버리고. 전 디트로이트 공장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살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다음 재선에 당선될까 안 될까? 트럼프는 망하는 거야. 딸 데리고 백악관에서 울면서 나와야 돼. 그런데 트럼프가 막 여러분들 칼질해가지고 전 세계에 트럼프가 올라가면은 다음에 트럼프 딸이 대통령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재선하고 트럼프 딸이 지금보다 한 10살 많을 때 대통령 나오겠죠? 예. 그 내하고 이번에 비행기 탈 때 같이 갔죠? 예. 그 뭐가 있겠죠? 예. 다 있어요. 이방 가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같이 갔잖아. 예.
왜 같은 비행기에다 그렇게 예약을 했을까?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이미 다 정해놨어. 알겠죠? 네. 나는 어떠한 화살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나는 신인이 당당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당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중에는 알게 돼. 미국 사람, 미는 미국 사람 맞죠? 네. 미국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박하다. 자, 미투 시대에 미국이 투쟁하는 이 시대에 미국인은 복이 없어. 왜? 전 세계인들한테 쓸데없는 돈을 써야 돼. 가서 감시해 줘야 돼. 지켜줘야 돼. 중동에다가 돈 뿌려. 막 돈을 노다지 뿌려야 되는 거야. 걔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미국만 지키나?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녀. 쓰잘데없이. 자기 나라 전쟁이야?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거야. 아, 그래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미인은 박복이야.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내가 미인이다 이러지 말아요. 미인은 복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야. 법과 하늘은 언제나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법과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섭리가 싸워 안 싸워? 싸워. 정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와 섭리는 싸워 안 싸워? 싸워. 진리와 섭리는 매일 싸워가지고 서로 상자 싸울 전자. 맞아, 맞아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왜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맞아, 맞아. 여기에 싸움에서 지면은 죽는 거야. 항상 이 싸움에선 살아남아야 되겠어, 안 남아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꼬로 생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우리는 법을 집행할 때 하늘을 생각하고 법을 떠들어야 돼. 무조건 미국 마음을 따라하는 게 우리나라야. 일본 사람 미국에 하면은 딱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미국인들이 왜 박복하냐? 전 세계 나라에 자기 나라 일처럼 끼어들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래도 미국이 탁 치고 있어. 저기 양키가, 저 코쟁이가 있지만은. 근데 백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어요. 젠틀맨들이야. 젠틀맨들인데 그 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개입하고 나서. 그래서 미국은 복을 까먹고 있어, 안 까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있는 대로 다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가 15억인데, 그 앞으로 16억이야, 앞으로. 그 인구가 미국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미국 갔더니, 호경영 씨,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미 상원의원 초청자 탁 주니까 통과. 그렇죠? 색깔만 이슬람하고 비슷하면 그냥 자세히 쳐다봐. 왜? 쌍둥이 빌 미국 무역회관 폭파했죠. 백악관 쳐들어가던 비행기가 어디로 방향을 돌렸어요? 싸우다가? 아니, 백악관 쳐들어가던 비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으로 가던 비행기가 있었고, 또 한 대는 펜타콘으로 가는 비행기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전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쌍둥이 빌딩 간 거는 100% 성공. 그 비행기 4대가 쌍둥이 빌딩 가서 2대가 받았어. 맞죠? 예. 그 기둥 한 개씩을 받아가 문을 떨었어. 흔적도 없어져 버려서 순식간에. 네. 그 다음에 펜타곤을 향해서 간 거는 펜타곤을 받아가 그 자리에서 장군 2명이 죽었어. 아니, 펜타곤에 근무하는 미군 장군이 둘이나 죽어버리고 병사가 수십 명이 병신이 돼버린 거야. 그 떨어져가지고. 또 하나는 백악관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야. 백악관은 건물이 안 큽니다. 거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쌍둥이 빌딩도 날아가는데 백악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 비행기에 있는 기름 화염으로 백악관은 흔적도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거를 그 이슬람들이 했어.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전 세계에 총알바지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온갖 나라 일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려면 세계 통일해 가지고 굶는 사람부터 해결해. 맞습니다. 무기만 만들지 말고.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나라에 이익 있나 그거 찾아다니는 거야. 후세인을 쫓아내면 기름을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올까.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헝그리 배고픈 나라다. 언제나 복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인이 얼굴 잘생긴 게 아니라 미국인이 복이 없다 이 소리야. 그 이 하늘을 이 법의 잣대로 잡으려고 하면은 됩니까? 예수가 사후에 2000년 후에 동방에서 오는 그 자가 무슨 저기서 말하는 강경산 씨가 말하는 허경영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자는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 법 위에 서 있지만 천이 있어. 그러니까 매일 법천 상견을 할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항상 하죠. 항상 합니다. 항상 이 법과 하늘이 내 마음속에서 맨날 싸워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진리와 섭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다투고 있죠? 네. 저 사람들은 지금 좀 밥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저 사람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이 볼 때 지금 밥을 먹으면 이 건물이 왕창 무너질 것 같아. 그럼 빨리 나가자고 해야 되네. 나가자니까 한 사람도 안 나가. 왜 밥 먹을 시간에 나가자고 그러냐. 내가 여기 심판하러 왔죠? 네. 전 세계를? 네. 미국도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 미국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 미국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 한반도 칠 거야. 남한 300만 명 정도 죽을 거야. 미군이 1만 명 죽으면 남한 사람이 300만 명이 죽을 거야. 딱 그래요.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막을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 해줬지? 정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든지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어. 그러면 이 나라가 둘 다 소련 나라 맞았어 안 맞았어? 소련이었어요. 소련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해방돼가지고 누구 따라가서? 러시아. 이 땅은 어디로 따라갔어요? 미국 따라갔어요. 그래? 카자흐스탄에 미국의 핵기지가 있어요. 응?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가 있다고 카자흐스탄에. 그러니까 핵미사일 기지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보다 10배로 잘 살아. 내가 그래서 미국의 그 상원의원한테 그랬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 미국 카자흐스탄 데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만 아니다. 미국이 우리 가발 받아주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 다 받아줬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우리 물건을 미국이 엄청 팔아줬으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했지. 미국 없었으면 쫄딱.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우리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왜 미국을 싫어하겠냐. 아니래. 효선이 미선이 우리가 안 죽였는데 일부러 죽였다고 그러고 전 젊은이들이 양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뭐하는 놈들이냐. 한국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르겠냐.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 젊은 애들이 일부 모르는 애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은 절대 미국을 그렇게 보지 않는. 내가 설득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게 설득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허 선생이 암만 설득해도 우리는 전쟁하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했겠어요? 빨리 돌아와서 호텔방에 가서 밤에 백공에 올라갔을까 안 갔을까? 올라가서 김정은이 불렀어. 김정은이 문재인이 불렀어. 다 불렀어. 거기서 뭐 내렸겠어요? 머릿속에 칩을 한 개씩 집어넣었어. 갑자기 북한 동태가 180도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허경영이가 한반도 전쟁 막겠다는 소리 여러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그 저 사람이 뭘 막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포장을 다 해놨어. 이 지구는 지구의 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소돔성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시아 한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내 손이 무서운 거지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백궁에 불려고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이 몸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형상으로 올라와. 그래 올라올 때 백궁에는 그대로 올라올 때 몸은 입체적으로 보여. 그대로 보이고 대화해요. 그러면 누워 자는 사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돼. 그거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을 합니다만은 백궁에 있는 팀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팀들도 머리를 맞대서 결정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 같죠? 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이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씨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불불불 맞아 맞아요. 불불불 맞아 맞아. 트럼프도 불불불이야. 그러니까 불끼리 만나잖아. 거기 여자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결과가 불안하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죠? 네. 거기에 여자를 하나 넣은 게 이방카야. 알겠죠? 네. 이방카라는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미국을 갈 때 이방카가 나를 데리고 간 거랑 마찬가지야. 네. 맞아 맞아. 아니 내가 탄 비행기가 이방카고 같은 비행기에 이방카는 2등석을 탔어. 또 1등석을 안 타고. 그래 경호원들이 우리를 지켜줘 안 지켜줘? 이방카가 또 비행기 조종사가 하나 또 투입됐나 봐. 미국 사람이 있어. 있고 미국 경호원이 쫙 들어가 있잖아. 그 비행기가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미국까지 데려가는 거야. 또 워싱턴에 내리니까 또 이방카 기다리는 기자들이 있어. 우리 중앙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했지. 에? 그러면 그 기자들은 이방카 기다리지 내 기다렸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방카는 뒷구멍으로 달아나버리고 내가 내려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양양이라서 여기에 음이 이방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여기에 트럼프의 현재 와이프, 그 와이프는 트럼프의 일에 방해가 돼. 알겠죠? 네. 합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딸하고 합이야. 이방 트럼프는 딸하고 합이 잘 맞고 와이프는 트럼프의 빚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게 고민이야. 알겠습니까? 네. 트럼프만 뭐 떨려 그러면 와이프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리고 한 번도 트럼프 앞에서 웃질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빚받으러 온 사람이야. 트럼프가 손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 탁 쳐버려. 카메라가 보든 말든. 보든 말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요? 대통령. 대통령 움직이는 사람은? 딸. 딸이 없을 때는? 와이프. 알겠죠? 네. 그것도 또 속담이 바뀌었네 내 때문에. 재밌죠? 네. 그래서 이방카가 등장을 하고 내가 미국에서 이 작전을 펴고 왔어요. 근데 상원에서 나를 불렀다는 것도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앞으로 또 식사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싸울 투자는 두 사람의 임금이 자기 거를 너무 길게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붙지. 여기 임금왕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임금들의 칼이야. 누가 칼이 기냐? 이게 투쟁하는, 투쟁할 투자야. 전투할 투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갱영이가 여러분들을 이만큼 알고 있다. 미국을 좋아한다. 미국이 대세다. 뭐 미국을 좀 띄워줬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쫓겨났겠지. 그래 안 그래? 미투 시대다. 미인 박복이다. 이래 나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좋긴 좋아. 한국에 오니까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구만.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